아니 남들은 고향 가서 성묘도 하고 떼떼 옷 입고 윷놀이도 하고 노는 이 마당에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요 도대체? 아버지 어머니 소녀 세배 받으세요. 아이고 멀리서나마 세배라도 드리고. 아이고. 야, 너 지금 뭐해? 어? 몰라요.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지금 세배 드리는 거죠. 고향이 이쪽이냐 저쪽이지. 이 깜깜한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그럼 이쪽 맞아요? 그래. 뭐 해야지. 됐어 됐어. 절할 필요 없어. 응? 하지마 하지마. 이가 가만히 보니까 불효자 아니여? 아니 고향에 못 가면은 어머님 아버지한테 저기 세배라도 드려야죠. 이 야밤에 세배한다고 절 받으시냐? 다 주무시지. 거기야.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디야? 응? 아 쉴 때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아니 설날 내가 그냥 떡국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보고 그냥 이런 위인 만나가고 정말. 남들 쉴 때 똑같이 쉬면 뭐하냐? 한 푼이라도 일해갖고 벌어야지. 응? 너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. 사람 하나 잘 살펴보고 내가 얼른 내려가서 수면세 받아갖고 올라올게. 응? 그게 뭐요? 아니 수도세면 수도세지 수면세가 또 뭐야? 너 전기 쓰면 뭐내냐? 전기세. 전화 쓰면? 전화세. 그럼 잠을 자면 나한테 수면세를 내야지. 수면세를 내기 싫으면 잠자지 말고 나 올 때까지 어? 지키고 기다리던가. 우리는 왜 수면세 안 내요? 너 세무서에서 세금 내는 거 봤냐? 하여튼 간에 말은 잘이야. 아 그렇게 말 잘하는 거 갖고 딴 데 써먹어봤어 봐. 아주 돈방석에 앉았을게요. 어이구야 참.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. 근데 잠깐만요. 왜? 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? 도덕놈이 퇴근 시간이 어딨냐? 날 생기거나 오면 되지. 그러면 나가더라도요 집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줘요. 기다린 사람 얼마나 적적하고 쉬워 그냥. 내가 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냐? 나는 발로 뛰는 영업직이냐? 일반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 남편들이 부러워서 지가 흉내낸 거 한번 내본 거요. 아이고 그냥. 얘기하지만 나도 가슴 아프니까. 응? 근데 저기 당신 출출하지 않요? 그 말이라고 하냐? 어제 설날 떡국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었는데. 지가요? 출출한 거 당연하지. 이거 봐요. 왜? 지가 오늘 일해주고요 품삯으로 맛은 떡인데요 지가 다 먹고 요거 나 먹고 됐어 같이 누나 먹어요. 너 이 몸 체력 유지하려면 이거 갖고 모질라니까 시킨 먹고 이가?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요 먹는 거 욕심 안 부리고 당신만 다 받들기로 제가 맹세했구만요. 말이래도 고마우니까 당신 많이 먹어. 아니요 똑같이 누나 먹어요. 콩 하나라도 누나 먹으라 그랬잖요. 알았어 알았어 참. 똑같이 다 누나 먹어요. 미안해요. 아이고 내가 그냥 아이고 힘들어 가는만 아이고 저기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하루 쉽시다 그냥. 예? 그래 사실 나도 오늘 같은 날 일할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. 그래 하루 쉬자. 그래 오늘 정기일이죠? 그럼 아이고 힘들어. 그래 여보. 예 사실 능력 없고 보잘 것 없는 남편 믿고 살라니까 원망스럽지. 그게 뭔 소리예요? 나한테는 하늘 같은 그래도 서방님인데. 그래? 오늘따라 근데 차가운 떡이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냐? 맛있어요? 맛있어.